혹시 오늘 무슨 메이크업 받는지 알고 오셨나요? 네네네. 시안 보고 왔어요. 이 저희 메라블이라 해가지고 네. 저희 매장에서 매 시즌마다 룩을 아티스트분들이 메이크업 아티스트분들이 룩을 선보이고 있어요. 네. 그 메라블 룩의 첫 번째 룩 그걸로 시안 해드릴 거고 네. 같이 메이크업 해드리면서 맞춰갈게요. 네. 근데 이 브러쉬도 네. 살 수 있는 거예요? 파는 브러쉬, 거예요? 네, 구매 가능하시고 어? 저희 매장에서만 구매 가능하세요. 피부결 살짝만 닦아낼게요. 네. 이번에 용기가 바뀌었더라고요. 맞아요. 엄청 더 간편한 그 원래 써보셨어요? 리셉트처럼 쓸 수도 있죠. 맞아요. 이거 이렇게 돌려가지고 빼면은 용기 변환 가능하세요. 예전에 한창 잘 썼었어요. 보습력이 좋아서 네. 메이크업 하시기 전에 겨울에 딱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조금 따뜻해져도 스킨케어 되게 가볍게 하시잖아요. 네. 가볍게 하실 때 그냥 하나 쓰시기 좋아요. 얼굴에 붉은기가 되게 많이 올라오셔가지고 네. 조금만 붙여놓고 제가 정리할게요. 네. 근데 여기 다이슨도 있을 줄 몰랐어요. 이제 뷰티 매장이다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예뻐져서 나가라. 오늘 제가 받는 거 말고도 네. 퍼스널 메이크업?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파운데이션 만드는 것도 있고. 맞아요. 매장에 맞춤형 화장품을 같이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아, 이거. 아, 메이크업 서비스. 아, 맞아요. 네. 메이크업 서비스가 두 개로 이루어지는데, 아. 이제 오전 타임은 시즌 메이크업 한번 받아볼 수 있는 타임이고, 오후 타임은 얼굴형에 맞게 고객님 아. 궁금하신 것대로 한번 체험해보실 수 있는 거. 위로 한번 보시겠어요? 이건 뭐예요? 얘는 이니스프리 아이크림인데, 아. 눈 점막 너무 가까이 바르진 않고 아침에 화장하고 나가면은 눈밑 손상이 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수분 보충이랑 피부 장벽 강화 정도만 많이 밀리지 않아가지고 오전에 쓰시기 좋아요. 오전에 화장할 때 눈 되게 많이 붓잖아요. 네. 아이크림 이렇게 가볍게 수분 타입 발라주면서 여기 림프선대로 마사지 해주시면은 독소가 빠져나가요. 어느 정도 붓기 완화 가능할 수 있게. 많이 무겁진 않으시죠? 네. 딱 좋아요. 괜찮으세요? 네. 얘는 메이크업 베이스 겸 모이스처라이저예요. 이거 처음 에스쁘. 봐요. 이거 처음 사용해보세요. 네. 오전에 언제 나왔지? 얘 나온 지 조금 되기는 했어요. 근데 에스쁘아도 숨은 제품들이 많은 맞아, 것 같아요. 꿀팁. 오, 되게 촉촉하다. 생각보다 수분감이 되게 많아서 여러 개 안 바르고 눈에 아이크림 하나 바르고 화장 전에 크림 가벼운 거 하나 바르고 딱 메이크업 전에 바르기 좋은 것 같아요. 꽃니님은 얼굴에 열감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오전에 뭐 많이 바르면 많이 이렇게 뱉어낼 확률이 네. 많아서 간단하게. 피부 톤은 조금 화사한 게 좋으시죠? 네, 조금. 일단 립밤만 살짝 얹어 놓을게요. 너무 유명한. 그쵸, 모르는 사람이 없는. 립마스크계의 원조 아니에요? 맞아요, 아직까지 계속 유명한. 여기 한 번 들어오면 쉽게 나가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규모가 커서 너무 많으니까 하나하나만 봐도 네, 저희가 보통 여기 바구니가 다 준비돼 있어요. 거기에 하나씩 다 담아서 여기 앉아가지고 처음부터 다 예쁘게 하고 머리까지 하고 이렇게 나가시면 보통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이렇게 체류하시는 것 같아요. 2층에 카페랑 루프탑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잘 못 나가세요. 이거는 메이크업 베이스인가요? 맞아요. 헤라의 메이크업 베이스고 톤업 되면서 얘도 수분감이 되게 많이 함유돼 있어서 진정력도 있으면서 수분도 채워주는 그래서 선크림 대용으로 하나 이렇게 발라주시기 좋아요. 오늘 사용할 파운데이션이 조금 매트한 제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사용해주고 사용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궁합이 되게 좋고 좀 건조하신 분들이나 많이 뜨시는 분들은 사용할 파운데이션 반반 섞어가지고 발라주시면 약간 픽싱되는 시간도 조금 늦춰져서 바르기도 수월하시고. 그러면 한 번 바를 때 네. 어느 정도 바르는 게 좋아요? 피부에 한 번 바를 때 지금 저는 스펀지로 발라드려서 얘가 먹는 양이 있어서 되게 넉넉하게 짜는 편이고요. 보통 피부에는 섞어 바른다 하시면은 여기에 반 정도. 아, 한 새끼 손톱 정도? 새끼 손톱보다 조금 덜하게 발라주시면 돼요. 관광객들이 오기에도 되게 좋겠다. 되게 많이 오시고 이제 저희가 한국말 쓰는 것보다는 영어 쓰는 게 더 많아지고 점점 일본인 분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요즘. 여기저기 갈 필요 없이 여기에 한국 대표 브랜드들 거의 모여있으니까 맞아요. 되게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이렇게 광채가 이렇게 차르르. 되게 광이 너무 예뻐요. 피부결이 근데 일단 좋으셔가지고 얇게 베이스만 발라도. 일단 헤라 실키 파운데이션 사용해드릴 거고요. 몇 호예요? 얘는 21 뉴트럴 컬러예요. 사용해보셨어요? 네, 저는 저한테 조금 건조하게 느껴져서 네. 비비크림이나 이런 거랑 조금 같이 섞어서 발라요. 그럴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섞어 바르면 되게 좋아요. 컬러 한번 볼게요. 저도 이 컬러 써요. 21N 이거 쓰세요? 네. 잘 골랐네요, 제가. 전 이것도 좋고 그 촉촉한 거 있잖아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글로우. 헤라 글로우 레스팅. 네. 그것도 되게 좋아요. 되게 피부 맑아 보이는 느낌. 투명하게 맑아 보이는 거. 아마 이제 마스크가 네. 자유가 됐으니까 글로우 화대도 다시 좀 빛을 보지 않을까요? 맞아요. 요즘 그래서 브랜드들에서도 글로우한 느낌을 되게 많이 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헤라에서도 나왔잖아요. 헤라에서 또 핑크 색깔 예쁘게 케이스 해가지고 나왔죠. 약간 여심 저격으로 케이스가 되게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아 근데 케이스 하면은 에스쿠아 네. 솔직히 예쁘죠? 이길 수가 없어요. 이번에 나온 것도 보니까 패키지가 미친 거예요. 약간? 저는 진짜 이거 패키지 디자인 하신 분 보셨어? 만나보고 싶어요. 에스쿠아? 그 영감은 어디서 얻는지. 근데 아모레 브랜드들이 네. 다 패키지를 요새 엄청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라네즈도 되게 그 하늘색 그걸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요즘 아무래도 젊은 층 타겟으로 패키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한몫하잖아요. 제품력에 패키지까지 예쁘게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여기 설화수도 있어요? 네, 있어요. 설화수도 베이스 잘 만드는데 근데 약간 이름... 그 이미지 때문인지 네, 손이 잘 네, 젊은 사람들이 안 가죠. 근데 제품 진짜 잘 만드는 파운데이션도 되게 좋아요. 설화수도 그 퍼펙팅 글로우가 좋아요. 맞아요.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젊은 층도 써보면 진짜 좋아할 텐데 근데 설화수 이름에서 오는 거리감 네이밍이 약간 네, 그래서 좀 젊은 셀럽들하고 많이 일하는 거 태연이랑 이제 이렇게 모델을 되게 잘 뽑으셨어. 설화수 지지 말라고. 지지 마. 할 수 있어. 지금은 단종이 된 건지 예전에 네. 설화수의 쉬어레스팅 파운데이션이랑 쿠션이 네.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 좋으셨어요? 제가 엄청 좋아했었는데 지금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게 잘 받으셨어요? 네, 너무. 극찬할 정도? 아 뭔가 설화수 하면 좀 두꺼울 것 같잖아요. 진짜 피부 되게 예뻐 보이고 딱 좋았어. 근데 사라져버렸다. 근데 퍼펙팅도 생각보다 안 두껍고 그거 진짜 그쵸? 얇게 얇게 발리잖아요. 픽싱도 되게 잘 되고 표현 되게 예쁘게 되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얘네 덕분인가? 얘네 덕분인가? 얘네 진짜 좋아요. 제가 바르면 이렇게 단독으로 바르면 이렇게 예쁘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막 네. 메이크업 그 1대1 메이크업 받을 때 네. 솔직히 뭐 에뛰드 팔레트나 에스쁘아 팔레트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하나쯤은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와서 물어봐도 돼요? 네, 그런 것도 간단히 저희가 사용 방법 알려드리는 식으로 많이 하고 팔레트 가지고 있는데 그 조합을 잘 몰라서 쓰는 색깔만 이렇게 막 쓰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팔레트로 활용할 수 있는 색깔들도 알려드릴 수 있고 근데 이제 보통 가지고 오시는 것보다는 체험하면서 여기에서 하나씩 여쭤보시는 올라서? 분들이 많아요. 여기 통장대기 딱 좋은 곳. 전 다음에 그거 해보고 싶어요. 파운데이션 만들기? 이거 인기 되게 좋아요. 양률이 되게 근데 빠르지. 피부에 맞게 딱 만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얼굴형이 너무 예뻐요. 언니님 실제로 감사합니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조금 했는데 유튜브로 실제로 보니까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얼굴형이 섀도우가 짙게 들어가진 않을 거고 네. 약간 핑크한 느낌으로 발렌타인 네. 컨셉에 맞게 들어갈게요. 네. 눈 한번 감아 볼게요. 위로 한번 봐주시고 약간 유분기를 지우는 건가요? 네, 맞아요. 유분기 약간 제거하고 위로 한번 봐주시고 제일 많이 써서 근데 컬러 조합이 너무 그쵸? 딱 누가 써도 데일리로 맞아요. 톤 안 타고
캐도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추천하기가 되게 무난하고 돈 하나 일단 가지고 있으면 단품 섀도우 뭐 구비하더라도 쓰시기가 쉬우니까 위로 한번 봐주시고 웃기랑 웃기랑 음영 차이가 나요. 여기 밝아졌어요. 미세하게. 네. 이것도 같이 나왔던 라인이죠? 네, 맞아요. 역시. 같이 출시됐고 약간 러블리한 느낌이 있긴 한데 톤이 차분해서 친구도 무난하게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와, 외국인분들 진짜 많이 온다. 여기요? 거의 외국인 반 이상이 성수동이 너무 뜨다 보니까 요즘 와. 더군다나 진짜 많이 오세요. 아, 그리고 심지어 그 국적도 엄청 다양하고 보통 여행사랑 응, 같이 오시는 경우도 되게 많고 일단 성수동 오면 무조건 들리시는 것 같아요. 소문이 났나 봐요. 패키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행사랑 협력해도 수도... 되겠다. 점점 커질 수도 있어요. 막 2호점, 3호점. 매장이 성수 딱 하나예요? 성수에 지금은 하나 있어요. 약간 제주나 부산 막 이런 데 생겨도 좋아요. 너무 맞아요. 네. 잘 될 것 같긴 해요. 여기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게 이 브러쉬랑 또 뭐 있어요? 저희 성수 토너라고 이제 저자극에 클린 깨끗한 토너가 준비되어 있고 브러쉬도 준비되어 있고 퍼즈로드라고 지금 입장하실 때 네. 약간 맑은 향 혹시 나셨어요? 가든을 모티브로 만든 성수만의 향이 있는데 네. 그걸로 디퓨저랑 핸드크림 이렇게까지 기념품으로 사가도 좋겠다. 선물용으로 되게 많이 하시고 입장하실 때 이제 향이 좋아가지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요즘 또 향에 대한 니즈가 네. 많으니까 퍼즈로드가 강세예요 요즘. 그럼 나갈 때 나도 하나 사요. 한번 시향해보시고 맞아요. 포장도 또 예쁘게 해드리고 있어요. 네, 이 제품은 에뜨드예요. 부드럽게 발색이 좋아가지고 길이 어떠세요? 조금 더 길어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길게 좋아요. 이 정도? 길이 네. 괜찮으세요? 얘는 페인트 미라는 컬러인데 얘도 에스쁘아 제품이에요. 되게 부드러운데 생각보다 지속력도 발림성도 다 좋아가지고 컬러도 너무 막 흰기가 돌거나 이러진 않아서 섀도우 팔레트랑 상관없이 그냥 무난하게 쓰기 편해하세요. 눈썹 그리고 눈 마무리 해드릴게요. 처음에 이거 썼을 때 조금 충격받았었어요. 왜요? 텍스처가 좋아서. 에스쁘아가 색조를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질감도 그렇고 팔레트도 에뛰드 픽서예요. 아. 이 마스카라 픽서가 자칫 잘못하면 하얗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발리는 게 좋을까요? 보통 이 제품은 여러 번 덧칠하면 약간 픽서가 굳으면서 계속 빗질이 되면 벗겨져 나오는 거라서 최대한 그냥 적은 양으로 한번 뺐을 때 덜어낸 적은 양으로 한 번에 결 잡아지면서 올려주시는 게 좋고 여러 번 터치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가루가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스카라 이런 거 선택하실 때도 얘는 섬유질이 없어요. 네. 섬유질 없는 그냥 깔끔하게 한 번에 고정 만들 수 있는 걸로 선택해주시면 좋고 이걸로 눈썹도 눈썹 결감도 이제 보통 왁스는 조금 부담이시다 하시는 분들은 결감 정리만 조금 또렷하게 하시기 위해서 픽서로 한 겹 정도는 표현해주셔도 결감이 그대로 예쁘게 유지 잘 될 수 있게 블러셔는 조금 촉촉한 게 좋으세요? 아니시면 조금 보송보송한 게 좋으세요? 선호하시는 게 있으세요? 전 다 좋아요. 다 좋아하세요? 그냥 추천해주시는 걸로 해주세요. 저희 룩에 맞게 약간 네. 글로시하게 해볼게요. 근데 컬픽스는 컬픽스 자체도 고정력이 네. 진짜 좋잖아요. 맞아요. 리뉴얼 되면서 엄청 가벼워진 것 같아요. 질감이요? 네. 느끼셨을 때? 예전에는 조금 내용물이 띡한 느낌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속눈썹이 좀 많이 뭉치면서 보이는? 맞아요. 네. 뭉쳐 보이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약간 한올한올 느낌. 한올한올 잘 잡아줘가지고 네. 확실히 눈 또렷해 보이는 데는 마스카라가 짱이죠. 완전 조금 부드럽게 브라운으로 가볍게만 해드릴 거예요. 속눈썹이 되게 기시네요. 제가요? 응, 길이감은 엄청 기신데 약간 조금 얇은 것 같아. 숱이 아이는 이렇게 가볍게 들어갈 네. 거예요. 수정할 때 이런 매트한 네. 거 위에 올라가면 되게 벗겨지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이거 프라이머 베이스랑 같이 섞어서 해드릴 거예요. 그
근데 또 조금 이게 부드럽게. 베이지 빛이라서 이질감이 없는 것 같아요. 피부에 수정했을 네. 때요? 섞었을 때? 네. 맞아요. 섞었을 때도 이질감이 없고 위에 수정은 딱 올라갔을 때도 따로 막 벗겨지지 않아서 이게 내가 해놓은 베이스랑 네. 수정용 베이스랑 질감이 다르면 되게 어색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섞어주면 그게 많이 보완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보완되기도 좋고 그래서 파우치에 보통 저런 베이스 하나 넣고 다니면 수정하시기에 닦아내고 하기도 용이한데 급할 때 이렇게 조금 믹스해가지고 겉에 두셔도 별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질감이 없어요. 아니 헤라 립이 이렇게 네. 스타일리시해질 줄 누가 알았냐. 요즘 패키지도 헤라도 너무 예쁘게 나오죠. 얘는 팜파스예요. 팜파스? 팜파스는 워낙 유명하죠. 베이스로 깔고 안쪽은 조금 핑키한 색깔로 대란이었잖아요. 맞아요. 붉은기 홍조가 조금 올라오셔서 베이스는 오렌지빛 조금 섞인 걸로 깔고 안쪽은 조금 더 사랑스럽게 두 개 합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쵸, 섞어서 쓰기 제가 좋아하는 부담스럽지 않은 촉촉한 글로즈 느낌. 그리고 이렇게 눌러가면서 발라주니까 더 얇게 스미는 느낌? 맞아요. 일부러 밀착력이 좋으라고 쓸어내면서 바르면 밑에 베이스 컬러가 다 벗겨져요. 포인트 주고 싶은 부분만 조금 이렇게 납작한 브러쉬로 밀착시켜서 올려주시면 되고 제가 너무 네.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잘 올려놓을게요. 보기 좀 그래도 양해해주세요. 귀여운데요? 오, 블러셔로 쓰는 거예요? 네, 블러셔도 이질감 없게 같은 핑크로 그 216번 그건가요? 네, 126번. 아, 126번 어서 볼까요? 갑자기 너무 상큼해졌어. 엄청 러블리해졌죠? 이거 쉐딩도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샵에서도 엄청 좋아하고 많이 쓰세요? 네. 저희도 필수. 컬러도 너무 적절하고 발색도 잘 되고 그 쉐딩 너무 발색 안 되면 속 터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과하지 않아서 네. 딱 좋은 것 같아요, 이 제품이.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메이크업을 다 받았고요. 어떤가요? 이번에 제가 받은 룩은 발렌타인데이에 맞게끔 시연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그냥 메이크업 룩 말고도 개개인에 맞는 메이크업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뭐 립을 만든다던가 파운데이션을 만든다던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로 그냥 풀메이크업 본인이 하고 머리까지 하고 나가시는 분도 있대요. 다음에는 받는 거 말고 제가 여기서 제품을 골라서 메이크업을 해보는 걸 찍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요청이 많으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꿀템 그리고 꿀팁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고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